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오늘은 올해 할미꽃 씨앗 받아서 씨앗 파종한 거 모종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추 모종 이식하듯이 하나하나 59 트레이에다가 상토 기르다가 하나하나 이식을 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할미꽃 모종 키우기를 하는 거랍니다. 요게 올해 씨앗 뿌렸더니 요렇게나 나가지고 요거를 이식하고 있답니다. 요게 올해 씨앗 뿌려서 한 거고요. 알마씩 판매해요. 대답이 없습니다. 알마씩 판매해요 하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것도 매발톱도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고요. 여기 할미꽃 모종도 그런 식으로 해서 키우는 거랍니다. 대답이 없으면 그냥 다 무료 나눔이랍니다. 가져가실 분 있으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미꽃 모종은 많이 있답니다. 바오세민 농원에 할미꽃 모종 천지랍니다. 할미꽃 모종이 피면은 예쁘긴 예뻐요, 꽃이. 그래서 모종은 많이 해놓는 거고요. 와, 하나를 보니 엄청도 하늘 색깔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냐 하면은 2023년 8월 5일. 금화귀 꽃도 이렇게 예쁘게나 피어 있네요.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할미꽃 이식하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와, 더덕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텃밭농사 바오세미 농원인데요. 더덕꽃이 예쁘게 피었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배롱나무에 목베기론 꽃도 예쁘게 피었네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텃밭농사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시골집이고요. 갖고 놓는 것만큼 예쁘답니다. 예쁘죠? 텃밭농사였습니다. 이상 끝!